코로나 시대를 이것이 끝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나면은 아마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7세기 중역사에서 이거를 배운 본다면은 과거에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인구의 반이 죽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7세기 중엽의 한반도에 그 두창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소아 전염병화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한번 앓고 지나가는 병이 됐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계절성 독감으로 계속 유행을 하다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계절성 독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박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음. 자, 이게 그 1918년과 19년 미국 스페인 독감 사망률입니다. 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그 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피크가 세 번이 옵니다. 그렇죠? 음. 음. 초기에는 조금 올랐다가 두 번째가 그렇죠. 대폭발. 그 다음에 나머지 여진으로 한번 더. 음. 자두 번째가 제일 강했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일까요첫 번째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더센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지혜를 바, 어,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제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바, 어, 발견을 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 이 로버트 제이 마로라는 사람과 그 호세 어, 우르스와라는 사람, 둘다하버드 대학 추, 출신들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 Booking Papers on e c o n o m c Activity라는 그러한 그 어, 학술지에 낸 논문입니다. 어, 1870년 이후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친 그 세계사적 사건을 저, 그 정리를 해서 이거를 다 수치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빨간 거는 어, GDP고 어, 그 파란색은 어, 소비 지수입니다. 전쟁이 훨씬 더 강하죠. 독감이 유행했을 때 주식은 26% 다운됐고 전쟁이 있었을 때는 19% 다운됐어요. 왜냐면은 하 독감이 유행했어도 주식 투자는 할수 있거든요. 네. 그죠? 음. 채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네요. 음. 그죠? 렇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네. GDP에 있어서는 전쟁이 네. 마이너스 8.4 음. 였어요. 음. 그리고 소비 지수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한데 전쟁이 조금 더그 음. 마이너스가 더 강하네요. 그죠? 음. 그리고 이분들이 어,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 OECD 있는 국가들을 다 그래프화 했는데 제가, 어, 우리가 흥미로운 미국, 일본, 남한, 사우스 코리아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일본의 그래프하고 한국의 그래프가 내려가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죠? 한국전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내려왔다가 한국은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한국전쟁 덕분에 GDP가 거의 뭐 로켓 쏘듯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 세계대전 때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급상승을 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출발선 자체가 굉장히 높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45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음. 정말 그 우리 위세대들 되게 수고 많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 현대의과학이 지금 발전이 돼서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도로 세계화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음. 저도 뭐 오늘 여기 있다가, 어, 다음날 북경에 가서 뭐 강의하기도 하고, 뭐 그다 그 며칠 뒤에 또 일본 가기도 하고 또 유럽도 가고 뭐 왔다 갔다 금방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질병이 <laughs> 북경에, 일본에, 유럽에 음, 더하기 십. 네, 금방 전파되고요. 또 컨퍼런스 한번한번 한번 하면 전 세계에서 몇백 명씩 모이거든요. 음. 그러니 뭐전 세계 바이러스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공유. 네.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그 전염병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어 21세기 인류가 이제 대우각성한 것들이 있죠. 음. 네. 그래서 그 음.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앞으로의 사회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더욱더 진행이 될 거고요. 음. 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더 빠른 속도로 어, 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본 전염병의 역사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현명한 사람이 아니지요. 자, 우리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볼수 있었습니다.